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요 현미 찹쌀 가루로요. 그 현미 콩 영양 찰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습식입니다. 습식 700g이고요. 현미 찹쌀은 딱딱해서 한 6시간 이상 불려서요. 방앗간에 가서 이제 빻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빻으실 때 소금도 이제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좀 한 반 종이컵 정도 넣어서요. 조금 습기를 조금 더 줘야 됩니다. 한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섞어줍니다. 아, 여기다가 설탕도 지금 넣으셔도 됩니다. 설탕도 넣어서 넣겠습니다. 전 5스푼 정도 넣었고요. 습기는 어느 정도로 먹냐면요. 저렇게 지었다 놨을 때 뭉쳐질 정도? 이 정도면 습기면 됩니다. 종이호일을 깔겠습니다. 면보 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종이호일이 편해요. 나중에 이게 막 물에 불려서 면보 씻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씻기 힘든데 이걸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오늘은 콩 찰떡이기 때문에 콩을 좀 넣습니다. 마른 검정 콩을 4시간 불려서 데쳤습니다. 살짝 한 5분만 데치면 돼요. 종이컵 한 컵 이상, 한 컵 반 정도 됩니다. 이거는 노란 메드콩입니다. 메드콩을 이렇게 이것도 물에 불려서 데쳤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요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요거는 진우니 콩입니다. 진우니 콩도 있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콩을 좀 이렇게. 요거를. 찰떡은 찌면서 조금 너무 찰져지니까 김이 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만 몇 개, 김이 올라올 수 있도록만 구멍만 몇 개. 제가 미리 물을 넉넉하게 한 3리터 정도 넣고 이제 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넣고요. 김이 오르고 한 30분 강불에서 푹 찌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좀 푹 쪘거든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장갑 위에다가 일회용 장갑 하나 더 했습니다. 식용유와 참기름을 좀 섞었거든요. 도마에다가 이렇게 비닐 한 개를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참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뜨거울 때 바로 이것도 이렇게 참기름을 조금 더 발라주겠습니다. 모양을 잡아서 썰어서요. 이제 굳혀서 드시면 돼요. 지금은 말랑말랑해서 안 되고요. 조금 식은 다음에, 굳은 다음에 드시면 쫀득쫀득해집니다. 여기다가 비닐을 이렇게 해서 썰어주면 됩니다. 한 개씩 먹기 좋게. 이렇게 꼭꼭 눌러서요. 랩이나 비닐 같은 데다가 저는 이렇게 작은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싸겠습니다. 아니면 랩을 하나하나 잘라서 포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집에서는 그냥 가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냉동실로 두셨다가 하나씩 바로 얼리시면 됩니다. 지금 따뜻할 때 얼리셔야 됩니다. 지금 얼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아직은 이게 지금 많이 뜨거워서 이거는 바로 냉동실 얼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드실 거는 실온에서 좀 굳히시든지 아니면 냉장고 넣어서 조금 더 굳히시면 돼요. 쫀득쫀득해지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현미 영양 콩 찰떡입니다. 저렇게 해서 냉동시켜 놓으시면 바로 꺼내서 드시면 아침마다 출근하실 때 말랑말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꽁꽁 얼려져 있는 떡을 이렇게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내놓고 아침에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아침에 일찍 꺼내놨다가 한 2시간 전에 꺼내놨다가 녹으면 이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아주 드시기 딱 좋게 됩니다.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아침 식사 대용이 됩니다. 아주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떡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냉동실 넣어야지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콩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콩찰떡에 들어갈 콩 중에서 검정콩인데요. 저 요거는 한 4시간 정도 찬물에 불렸습니다. 이거를 건져서 콩을 조금 떡을 한 500g 정도 할 때는 종이컵 한 컵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저는 유수가를 조금 넣고 삶아 놓겠습니다. 지금 한 5분 끓였고요. 이제 불을 끄고 이거를 건져 놓겠습니다. 비린맛만 살짝 가도록만 삶아 놓으시면 됩니다. 찰떡에 들어갈 콩으로요. 여기에 노란 메주콩입니다. 종이컵 한 2컵만 불리셔도 양이 많아지거든요. 콩을 좋아하시면 한 2컵 하시고요. 한 4시간 정도 불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고요. 이렇게 유수가를 좀 넣고 삶아주는데요. 이제 오래 삶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비린맛만 갈 정도로 씹히는 맛 있게 그렇게 삶습니다. 끓고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한 5분만 데쳐서 이제 드셔보시면 콩의 고소한 맛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채로요. 이렇게 건져서 이제 담아두시면 됩니다.